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가 함께 즐기는 축제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베트남. 이 축제는요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동남미디어가 주관하며 베트남 FPT 방송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베트남 첫 번째 시상 부문인 AAA 포커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A 포커스는 앞으로의 활약이 더 주목되는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시상이고요. 가수와 배우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럼 먼저 가수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AAA 포커스 가수 부분 수상자는 이분들입니다. 바로 동키스 이달의 소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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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에 데뷔 후 네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한 동키즈는 음악은 물론 웹드라마에 출연해 연기까지 섭렵하며 다양한 매력으로 글로벌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팀입니다. 2년간의 대형 프로젝트를 거쳐 탄생한 이달의 소녀는 올해 발매한 버터플라이가 미국 공영방송에서 K-POP 입문곡으로 소개되고 해외 음원 차트에서 1위까지 하는 등 전 세계가 집중하는 글로벌 루키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팀의 수상 축하드리며 앞에 있는 소중한 트로피 하나씩 받으시고요. 이달의 소녀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자, 그 앞에 있는 트로피 잡아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달의 소녀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저희 이달의 소녀가 베트남에 온 건 처음인데 저희의 이 첫 AAA 무대를 베트남에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멋있는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이달의 소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 함께 달려와준 저희 멤버들과 멤버들의 가족분들, 또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가족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빈 여러분, 언제나 오빈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이달의 소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A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5 인기 상상자는 강다니엘, 스트레이키즈 이달의 소녀입니다. 강다니엘 씨는 국내 팬들을 상대로 진행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를 석권하며 갓다니엘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2년 만에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특유의 젊은 에너지와 뛰어난 재능을 입증하듯 가장 치열했던 남자 그룹 부문에서 당당히 인기상을 거머쥐었네요. 글로벌 루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달의 소녀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총 26개국 음원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달리 괴물 신인이 아닌 이달의 소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달의 소녀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일단 우리 오빛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오빛과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응원을 받고 있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달의 소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뻐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빛 사랑해요. 자, 수상 소감 더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